그럴까? 오랜만에 옛날 노래 한번 불러볼까? 아, 좋지. 야, 가시네야. 그것이 옛날 노래인데. 내한테는 옛날 노래다. 이게 15년도 더 된 노래인데. 아, 나, 나 전해들어 막 그냥 막 귀가 나부른 막 당뇨가 생기고 그냥. 나는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지 찾는 노래 맞지? 맞다. 뭐지 알았노? 아빠의 복권은 세시봉이다. 그리고 나의 복권은 H.O.T. 케네디 되시겠다. 올해로 방송 작가지 10년. 작가라 글만 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매일 빌고 비는 앵벌의 인생이다. 33. 벌써 추억을 논하는 나이가 되었다고 슬퍼하기엔 우리들의 90년대는 너무나 찬란했다. 나는 지금 90년대로 돌아간다. 야, 너는 살아있어. 와! 연락해. 얘들아, 애들 왔네. 왔다. 나의 패거리들. 내 학창 시절의 전부. 아이고 아이고 야. 우리 깔맞춘 김에 사진 좀 찍어줘. 해북이 어디야? 아 그래, 또 늙기 전에 찍어둬야지. 사진? 덥. 찍는다. 하나, 둘, 셋. 오늘 이 동창회, 이 테이블에서 한 쌍의 커플이 결혼 발표를 한다. 경험없는 가시나. 아 조용히 해라. 싸다큐 할 시간이다. 예, 요거 이 인형도 예, 팬들이신 건데. 네, 팬분이 주신 건데. 야, 저거. 내가 보낸 고민형이다. 맞지? 맞나? 안고, 네. 제가 잘 때 이렇게 인형을 안고. 네. 야, 저 가슴팍에 심장수 저거. 내가 보낸 고민형이다 이거. 어, 맞다. 기다. 정말 좋겠다. 도지랄이구만, 도지랄이구만. 이 집을! 야, 봤다! 야, 저기 내 끼다! 내 끼라고! 무시 네 거야! 저 요시 같은 새끼들이 무시 줬다고 그 지랄이야, 지랄이! 아빠! 왜? 네. 방송국이 돈이 쳐 남아돈 갚다. 저를 원숭이 같은 새끼들을 찍어준 거 본게. 저런 놈들은 단체로 다 모아갖고 대가리 사정없이 깎아갖고 그냥 싹 단체로 군대로 넣어버려야 돼, 알어? 아, 원숭이 새끼라 거짓말아! 6년째 생일 축하. 오. 개싸 얘가. 설마 또? 아디도스? 웨스트팩? 어? 개수가 이번엔 진짜 백이네. 맞나? 진짜 봐. 응, 길어. 내 됐다. 우리 윤재 생일 억수로 축하한다. 어이, 미역국에 또 도다리 넣는가? 그래야 시원다. 맞아요. 두 눈깔이 하도 나를 째려봐갖고 나는 못 먹겠네. 대체 어쩐 장이래 그러면은, 어? 미역국에다가 매 도다리를 넣는데 소고기 좀 넣어줘봐. 아 참말로 말 많다. 거지 윤재랑 생일이 똑같아가 미역국이나 얻어먹는 줄 알아라. 성시와! 니 버티고 안개 나오나? 안 먹는다. 와? 아 싫어하는 사람을 어째 안 먹노? 안 먹는다. 아야 너 시방도 꽁에 있냐 가시네야? 아저씨 누군데요? 아저씨? 당신 어제 아한테 뭐라 했는데? 아저씨가요, 원숭이같이 생겼다고 하고 사회 암적인 존재라고 하고 저런 건 대가리 빡빡 밀어 군대에 쳐넣어야 한다고. 쉬워 이래. 아니, 토니가요. 하, 그 원숭이같이 생긴다. 윤재 생일 축하한다. 아나 선물이다. 아야,
네게 예비 선물은 없냐? 아저씨 누군데요? 네 매년 쿠폰 어때 이렇게 가? 와 신라 아니다. 그래도 난 니만 친 쿠폰 야무지게 쓴 아 못 봤다.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쳤어이가 눈이 감자운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래요 저는 부모가 없어요. 그게 아냐 무조건 사과하기, 무조건 울어보지, 무조건 밥 풀기, 쭉쭉쭉, 무조건 소원 들어주기, 무조건 다 되는 기가. 응. 돈 드는 거 빼고 싹 다 해줄게. 어? 쭉쭉 우리 강아지, 그래도 이 누나밖에 없지. 까분다. 축가? 아니다. 축가? 됐다. 몰래? 아, 좀 정상적으로 좀 웃자. 너 왔더면 썼는데. 직공모야 닦아내가 신아야. 아, 아 맞다. 윤준재 니 오늘 녹화 좀 해라. 뭐를? 오늘 별은 내가 쓸 마지막 기간이야. 니가 직접 봐라. 아, 오늘 별방 공개 방송에 H.O.T 나온단 말이야. 야야야, 조용히 해라. 한 번만 더 걸리면 니들 단체 빠따다. 예. 마마, 너 그거 아나? 어? 저 선생이 완전 부산 전설이 어떡하던데? 우리 혜미 제 선생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부산 최초로 학력고사 전국 1등 수학 경시대에서 금메달도 따닥하더라. 그 공부를 그렇게 잘했나? 야, 부산 1등이면 뭐하노? 여기서 지금 선생하는데. 소문에는 16수로 부자락하던데. 아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공부는 억지스러 잘했는데 집이 먼 사람이 서울 못 갔다 가던데. 좋은 말로 할 때 조용히 해라. 경고했다. 게스가? 어? 게스라고? 진짜? 장난. 이번엔 진짜다. 야, 게스라고? 어? 게스가 물음표지. 어? 느낌표가 아니잖아. 느낌표라고? 오늘 아이고. 진짜네. 진짜 느낌표. 우리나라 짜가가 이마이 발전을 했다. 역시 우리 민족은 대가리가 좋은 민족이야. 어? 스토트리. 내 말이 웃음나. 내 조용히 하라고 몇 번을 말했노. 반장 나와. 저는 안 떠들었는데요. 뭐라고? 저는 안 떠들었다고요. 빨리 안 튀나오나? 몇 대 맞을래? 10대요. 잔치할 겁니까? 아닌데, 우리 물긴데. 와, 100명도 더 묶였는데요. 니 녹화하러 왔나? 제가 그러면 시다발이 아닙니까? 토니가 일집 활동 중에 미국에 다녀와서 멤버들에게 사준 선물은?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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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이야, 신발! 신발 오빠 신발 여기! 여기! 이번 문제는 조금 전 토니가 입었던 티셔츠가 걸린 문제입니다. 토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스케이트보드! 오빠 스케이트보드잖아! 아, 성급했네요.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이게 부러졌습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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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했잖아요. 아, 그런 거 어딨어요? 안 됩니다. 기회를 잃으셨고요. 그 다음 학생. 뛰어 가세요. 안니? 정답입니다. 천이 오빠 땀 냄새. 이건 이해라. 얘는 어차피 토니 오빠 팬도 알고 나중에 강타 오빠가 생기면 그때 내한테도 진짜 내도 되나? 아 내가 평생 안 밝히다. 응. 얘 니한테 할 말 있다. 아 진짜 있다. 얘 좀 봐라. 얘 좀 뭐라고? 아 재밌다 말해라. 네. 아까 낮에 윤재한테 고백했다. 맞나? 뭐라 카던데? 아직 대답은 못 들었다. 내가 싫은가? 근데 우리 둘이 사귀어도 우리 개안나. 내가 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친구잖아. 근데 네 지난달에는 일반 민호 소탁해줘. 콩깍지 벗겨졌다. 엊그저께도 우리 세미무 시탁하고. 나이가 너무 많다. 이제는 얼굴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어른스럽고. 맞나? 난 잘 모르겠는데. 녹화는? 어, 했다. 잘했다. 내 오늘 유정이한테 고백받았다. 들었다. 만나지 말까? 그걸 왜 내한테 묻는데? 만나지 말까? 만나지 말까? 소원이 뭔데? 만나지 마라, 케라. 얘는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닌다고 아직 밥도 안 먹었노? 간장은? 맞다. 자, 누구라? 난 조절이 안 되나? 맞나? 그 아까는 그 내가 사과하지 마라. 느낌표가 아니고 물음표다. 뭐? 물음표라고. 형은 그것도 모르나? 물음표.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어. 진짜 녹화 잘했네. 토니 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스타 다큐 스테이지의 승리 H.O.T와 함께했습니다. 윤재야, 형이 미안타. 그 형이 그 잘못했다. 네, 그건 반장인 줄 몰랐다. 끊어진 비디오 테이프처럼 찢어진 내 가슴. 안녕하세요, 윤윤재입니다. 호출은 1번, 음성은 2번을 눌러주세요. 엄마!